실수로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. 경찰은 담뱃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을 낸 것으로 보면서도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취재 고우리 기자입니다. 숨진 세 아이의 엄마 23살 정모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말씀만 해주시죠. 아이는 왜 놓고 나오신 건가요? 담배 불 끈 기억은 있으십니까? 정 씨는 실질심사에서 흐느끼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. 법원은 불을 내 4살과 2살, 15개월의 3남매를 숨지게 하는 등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앞서 경찰은 숨진 3남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세 아이의 기도에서 연기를 마신 흔적이 나왔다며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다른 범죄로 인한 승인해 온 안부입니다. 소음을 검사하시면 그것도 검토해야죠. 경찰은 정 씨가 실수로 불을 낸 것에 무게를 두면서도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불이 나기 전 이혼한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불이 난 후에는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혼자 대피한 점 때문입니다. 경찰은 정 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됨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KBC 고울입니다.